북한 수는 두 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자꾸 숨기려 하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 이 상임위를 열고 있습니다만 정보위를 제대로 열지 않고 한국당 모 의원 방에 모여서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통일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 답변을 할 때에 두 명이 기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흉악해서 관계자 협의하에 추방을 결정해서 추방했다고 당당하게 왜 국민 앞에 밝히지 못했습니까? 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국민을 속였습니까? 모든 언론이 장관이 지금 국민을 향해서 엉터리 증언했다, 모든 뭐 이 거짓 의혹 덮고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장관 왜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워낙 흉측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추방했다 이래 왜 이야기를 못했어요? 외통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이 답변한 것을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지 응?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했네. 그럼 언론이 다 이게 잘못 보도한 겁니까? 네, 저희들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했다. 이 답변을 할 때에 기순 의사를 밝혔다는 말 안 했죠? 아닙니다. 외통위에서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예결위에서도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도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정성이 없었다는 그 해석이 통일부 장관의 해석 잘못한 거예요. 본인들은 북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순 의사를 밝힌 것이지 왜 진정성이 없어요? 이런 나쁜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거짓말 했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이렇게 16명을 죽였다는 말을 안 했죠. 진술 과정에서. 그런데 금방 자백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들은 첩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리신문에서 그런 대답이 나왔겠지. 첩보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첩보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자백을 했으면은 16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배에 여러 가지 혈흔 근통도 남아 있었을 테고 그런 거 갖다가 좀 제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5일 만에 보내버리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이 정부를 의심하는 겁니다. 왜 정부가 자초해가지고 국론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걸 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돼 있죠,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여튼 그 수사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수사기관에다가. 하여튼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 오늘 국회 나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통일부 참여했습니까? 통일부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북에 교섭할 때만 통일부 참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포입니까? 기순입니까? 나포입니다. 그다음에 이 북에서 주장하는 16명 그 살해한 거 이거 전부 다 조사가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두 명을 분리신문했을 때 예. 범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각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다 했습니까? 네, 순서대로 역할과.
그 추방 결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사람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그 추방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에 참여한 부처는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안보실에서 비서관들을 청와대에서 결정한 겁니다. 예, 결정했고. 그런데 이런 일을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부처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부처 의견 어느 부처 의견을 받들었어요? 아마 이제 통일부하고 뭐 국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통일부 장관인데 아마라는 이야기를 해서 되나? 통일부 장관이 예, 추방하는데 결정하는데 의견을 물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방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를 이야기했습니까? 예, 합동신문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동조사 신문 결과 조사를 다 봤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다 중요하지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필름 봤습니까? 취조 과정에 필름 봤습니까? 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어선에 막 현원이 남아 있고 하는 그런 사진 것 정도는 봤습니까? 그 어선은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이 저 김체강으로 갈 때 아마 증거를 인멸했습니까? 예, 인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 뭐 배에는 그 잡은 그 어물들이 있었습니까? 어물은 아마 김체강에서 일부를 내렸고 일부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한 언론사의 특종이 없었으면 우리가 다 모르고 넘어갔을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3시에 국회에 보고하고 4시에 공식 발표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3시에 국회 어디에 보고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상임위? 예.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그때 우리가 외통위가 열렸기 때문에 외통위하고 국방위하고 아마 그날 정보위는 아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들켜버렸구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은 이걸 처음부터 국민에게 소상하게 투명하게 그 과정을 뉴스에도 이제 뉴스 자료를 주고 말이지 보도하게 하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 기순한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납포를 했는데 현재까지 정부에 의하면 이런 흉측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정 조사해 가지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돌려보내겠다. 왜 이렇게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왜 숨기려고 그래요? 왜 장관은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표현은 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왜 표현을 잘못해요 장관이 돼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 발표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